지리산 아래 산중 마을. 시간을 거슬러 오른 듯 오래된 옛집을 한 채 만났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기는 사는 걸까요? 와, 이런 집이 있네요. 와, 되게 오래된 집이다. 사람 사나? 살지 않지 않을까? 계세요? 사람 사는 집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빈 집이 아닌가 본데요. 사람이 사시나 보네. 그러게요. 대체 이 오래된 옛집엔 누가 살고 있는 걸까요? 지리산의 수많은 봉우리 아래 자리 잡은 전라북도 남원. 봄이면 철쭉이 만개하는 바래봉으로 가는 길목에 해발 700m 높이의 마을이 있습니다. 깊은 산 중에 있어 봄이 늦게 찾아온다는 팔랑마을. 하나둘 꽃망울을 터뜨리는 봄 소식과 함께 마을 주민들도 본격적인 봄 기지개를 켜기 시작합니다. 농사 준비가 한창인 이 사람들 속에 혹시 옛집 주인이 있을까요? 저 위에 특이한 집 있던데요? 옛날 집 같은 거, 초가집 같은 거. 어, 그 억새집. 억새집이에요? 응. 그 누구네 집이에요? 김초기. 저 허리 꼬부라지는 할머니죠, 저우죠. 고살고태. 올해 76살의 김채옥 할머니. 그 초가집에 사세요? 억새집. 억새집이라게. 억새집. 초가집이랑 뭐가 틀려요? 초가집은 집으로 인게 초가집이고 요거는 억새로 인게 억새집이죠. 되게 낡았던데요? 되게 낡았어도 그렇게 자꾸 해마동이다 싶어지. 집이 옛날에 한 200년 넘었어 그 집이. 꼬부랑 허리에도 마을에서는 부지런하기로 소문이 자자하시답니다. 밥 먹으러 가야지. 아, 이제 식사하러 가세요? 응, 가자. 응. 저 우리 진짜 밥 먹으러 가. 우리 집 구경도 하고 가자. 가자, 가자. 구경으로 가자. 밥 먹으러 가자. 200년 된 채옥 할머니의 억새집. 구경해볼까요? 아이고, 우리 부엌을 찍으면 안 되냐? 부엌. 아, 부엌인데 그나 옛날 이거 실금. 옛날에 이 실금. 이제 옛날에 실금이고 요거는 이제 이거 나무 굽이. 여기 이제 실크대로 쓰는 거 이거. 아니, 말랐지. 요즘 세상에 이런 곳이 있을까 싶은 채옥 할머니의 집. 꼭 산골 주막 같습니다. 자, 술랑 잡다. 올려 드릴까? 아, 가운데로 나요. 그 바가지 아까 저기 있지? 예, 있어요. 황사장 사모님이 200년 된 억새집 앞에서 들이키는 막걸리 한 사발. 아, 맛도 맛이지만 기분도 뭔가 색다릅니다. 맞다, 맞다. 어? 억새집 밑에서 밥을 먹은 게 옛날에 네. 저 도로에 지나가다가 술집에서 술 먹는 기분이지 뭐. 여기서 드시니까요? 아이고, 낮에 식구가 많은 게 밥이 맛있다. 수십 년째 변한 것이 없다는 할머니의 억새집. 17 나이 처음 시집 왔을 때 신혼집으로 살던 곳이랍니다. 이 집이 그 할아버님이랑 같이 사시던 집이었어요? 이 집이 같이 어른들 같이 살았은 게. 애들은 그냥 저쪽 방에 여기서 살고 어른들은 그냥 여기서 살고 이제 그렇지. 할아버지 할머니랑 지내시던 방이 어디예요? 할머니 나랑 살던 방이 여기지 여기. 아, 이 방에서? 응. 그러니까 내가 죽고 살고 그 방에도 그냥 그렇지. 아, 그래서 지금도 여기서 사세요? 응, 지금도 그래서 내가 그 방에 있지. 저 한문으로 써놓으신 건 뭐예요? 어머니 한문도 잘하시나 보네. 저기 조그만 끝털이는 채자고, 응. 그다음에는 옥자고, 응. 여기는 산방. 응. 나 산다는 뜻이 돼. 그것만 알아.
다른 건 모르시고요? 다른 건 몰라. 가물어 몰라. 내가 알바지. 억새 집에서 함께 살던 남편은 결혼 4년 만에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고, 할머니는 평생 여기서 계셨어요? 28년이가 몇 년 남아서 살다 가려고 왔지. 아, 왜 나왔다가 일리 또 들어오셨어요? 여가 우리 영감님이 여가 계신 대로 항상 애기 띠놓고 온 것 같아. 항상 애기를 띠놓고 온 것 같아. 맨날 여가 머릿속에 떠나더라 해갖고 도시에서 못 하겠더라고. 내가 여리 시집을 온 자리에서 그런가 모르는데 영감만 여가 없으면은 그래 안 온대. 영감이 여가 빼대라도 묻혀갖고 항상 뭘 떠나더라 해. 할머니, 응? 저 대안은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이것이 엄마는 영역이 쓰든지 갖다가 독 같은 거 베리서 담아서 갖다 버리고 부에 나면 막 핫불이도 오고 또 저 들어가서 저물어서 이렇게 싫으면 앉아서 막 독도 막 이게 잔독이 많으니까 이거냐 독이 많으니까 독을 막 불을 집어던져 쩍다 막 가기 싫죠. 푸념 쏟아내기에 이만한 게 없다는 찌그러진 대야. 용도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언제까지나 언제까지나 헤어지지 말자고 그때 그 시절 그리운 시절 못 잊어 지리산의 봄꽃들이 꽃망울을 터뜨리는 이맘때 꼬부랑 채옥 할머니가 허리 펼 시간이 없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봄이면 하루가 멀다 하고 올라오는 지리산 야생고사리. 겨우 내 언 땅을 뚫고 올라온 고사리가 마치 갓 태어난 아기 같습니다. 아이고 올라오느라고 했어. 따자. 겨울에 그 추운데 땅속에서 얼었다 녹았다 한데도 그 땅속에서 이게 그 기운을 받아서 올라온 거 보면 얼마나 신기하고 뿌듯하지. 아기가 주먹을 쥔 듯한 봄날의 고사리. 할머니에겐 봄꽃보다 더 이뻐 보입니다. 야, 요 손봐라요. 요 꼭 애기들 손 같잖아요. 얼마나 예쁘냐요. 뭐 같다고요, 할머니? 애기들 손. 꼭 애기들 손 같잖아요. 얼마나 예쁘냐. 자식들 키울 때 손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손이 이뻤어요? 예쁘지. 얼마나 예뻐. 꽉 물을 뜯고 싶었지, 그냥. 어? 애기들 손을 꽉 예쁘고 막 이러잖아요, 합니다. 손자도 예쁘면 이러고. 고사리 농사 짓고 산나물 캐며 늘 변함없이 산에 기대어 살아왔는데 어느새 허리는 구부정, 세월은 무정히 흘러갑니다. 할머니! 나한테 할머니라고 말고! 네. 누님 그려봐. 아직 마흔도 안 됐어요. 마흔도 안 됐어? 네. 나는 아직 80도 안 됐어. 그런 게 나 보고 누님이라 해도 돼. 100살이 아닌 게. 할머니, 어? 이 나무는 뭐 하실게요? 요거 좀 잘라. 아, 그것도 잘라? 요거 잘라면 지금 내가 간절히 허리가 안 좋게 삶아 먹을래. 요만치 썩 자를게. 요만치 썩, 요만치 썩 잘라. 자를게, 자를게. 아니, 그렇게 즐기면 안 돼. 소트다 입고 삶아드리려고요. 요만치 끊고. 얼음판에다 힘을 깎아야 돼. 첩첩산 중에 살다 보면 젊은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은 법. 이때다 싶었는지 은근슬쩍 일부터 시키고 봅니다. 불을 한번 넣어봐요. 여기 와서요. 넣고 자면 어? 한번 넣어봐. 자, 여기 이렇게 한번 넣으면 돼. 물을 끓였다 하시지. 이렇게 넣고 평소 같으면 장작 패고 아궁이 불 떼는 일은 할머니 혼자 했을 일. 오늘은 든든한 일꾼이 둘이나 생겼습니다. 할머니, 어? 한 명만 시켜야지 두 명 다 시키면 어떻게 연출팀? 두 명 다 저희 다 시키고 잔디? 저도요? 어. 그 카메라 만들었으면 다 시키고 잔디. 내가 지금 카메라맨이라서 내가 못 시키고 지금. 그 위에다 갖고 얹어. 자,
건드리면 안 돼. 이 부르고 시어머니는 건드리면 안 돼. 부르면 건드리면 꺼져. 시어머니 건드리면 성질 내잖아. 할머니. 어? 아 무슨 그렇게 잔소리가 많으세요? 안 힘드세요? 나이가 많으면 입으로 양기가 흐르면 다 그런다. 이제 자네들도 한번 나이 먹고 봐봐라. 조금만 이제 다 다르진다. 아침 저녁으로는 아직 찬 기운이 가득한 산중. 구운 불을 지펴 두어야 노곤노곤한 밤을 보낼 수 있다네요. 뚱땅뚱땅 새어나오는 피아노 선율의 정체는 채옥 할머니가 직접 연주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겨우 한 손으로 연주하는 수준입니다. 이 집이랬네. 여기 어디냐? 새로 작았네. 얼마나 좋아 이게 소리가. 그런데 이걸 이제 조금 배워야지. 소리가 좋아요? 아니, 소리가 좋잖아. 이 소리가 이건 뺑뺑 그래도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나 남들 졸업할 12살 나이에 초등학교에 입학한 할머니. 어린 시절은 늘 배움으로 목말라 있었습니다. 나이가 대수랴 피아노도 영어 공부도 이른 넘어 시작했다는 채옥 할머니. 요즘 할머니가 푹 빠진 취미는 컴퓨터로 세상을 구경하는 일. 아들이 만들어준 블로그 구경에 첩첩산중 산골의 밤이 외롭지 않습니다. 이야, 할머니 완전 산골 할머니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아이고, 나 그렇게 보지 마. 지금 나이는 먹어서도 청춘이요, 청춘. 올해 나이 76. 채옥 할머니에게는 공부하기 딱 좋은 나이랍니다. 달도 넘어가지 않은 시간. 채옥 할머니가 새벽부터 어디론가 나설 채비를 합니다. 아, 너 저기... 노블 하나 샀는데 일찌감치 모시러 가기로 약속을 했어. 오늘 아침에 모시고 와야지. 산 아래 마을에 일꾼을 데리러 간다는 채옥 할머니. 이거 운전하시게요? 내가 운전을 하고 영감 올리고 또 차에다 싣고 와야지. 영감 내가 차에다 모시고 와야지. 할머니 운전도 하세요? 운전? 그냥 조금 할 줄 알아. 할머니가 사는 팔랑마을은 버스도 다니지 않고 택배차도 잘 오지 않는 오지 중에 오지. 답답한 마음에 운전면허를 따기로 했지만 만만치 않은 날들이었죠. 끝나기 힘들어서 이게 필기가 안 돼갖고 필기가 한 3년 27번 만에 필기가 됐지. 아무튼 실기는 3번 만에 됐는데 필기가 안 돼갖고 애를 먹었지. 병원을 가거나 산 아래 장터에 갈 때도 자식 도움 받지 않고 어디든 갈 수 있어 좋으시답니다. 안녕하세요. 옷 따지기 뭘 좀 추워. 아이고 바쁘지. 뭐 일로 와. 오늘 채옥 할머니를 도와줄 일꾼은 산 아래 마을에 사는 50년 지기 고향 친구. 매년 봄 억새집 이영을 새로 일 준비할 때마다 소매 걷고 도와주는 분이랍니다. 요거는 어디서 준거는 내 동이. 할머니, 이게 억새예요? 억새. 여기서 요건 없어요. 여기서 요 동네는 없고 저 밑에 가서 비와야 돼. 먼 데 가서 비와야 돼. 그러니까 이제 밥보다 나는 덕이야 요것이. 그래서 한 점. 이걸로 뭐 하실게요? 우리 억새집 이어야지. 덮어야지 한 세 개. 가을에 베어둔 억새풀로
매년 봄이 되면 지붕을 새로 얹는다는 할머니. 손도 많이 가는 데다 번거롭고 까다로운 작업인데도 할머니는 왜 이 억새집을 고집하는 걸까요? 좋지! 돈 많이 들어온 거 매래 마음이 흐르네. 뭐가요? 마음이 흐르네. 좋아, 집을 이놈은. 아, 이렇게 얹어놓으면요? 어, 깨끗하고 흐르고 좋아, 집을 이놈은.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다는 억새집. 이렇게 꽤 예쁘잖니. 간단한 억새집이 살지. 무엇보다 떠날 수 없는 건 할아버지와의 추억 때문일 겁니다. 아니, 나는 늙었더라. 요 집에서 이제 내가 이제 발대 져야지. 요 집에서 발대 지고 나가야지. 요 집이 나는 좋아. 이런 것도 하나 줘. 아, 이렇게 번거로운데요? 번거롭기는 번거로운데 이 집이 좋아, 나는. 이 집이 좋아, 나는. 할머니의 정성과 보살핌 덕분에 200년 억새집은 여전히 그 자리, 그 모습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17 산골 소녀 같은 채옥 할머니의 마음처럼 말이죠. 소가 좋지 안 좋아 그래? 아, 이게 최고니 깨라버리면. 살이 퍼다 넣는 거 봐. 섣백게 물러? 서운하지. 안 서운 안 서운 뭐 있어 그래서. 이쁘게 한겨? 어? 아, 이쁘다. 참 이뻐. 바람이 좀 찾았다.